이분이랑 동업은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기대한 만큼 실속이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시고 계셔? 아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동업은 하셔도 괜찮으시대. 그리고 아까 더 동자님이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성함 하시면 좀 적어주겠어요? 생년월일도 알아요? 그래요. 이분이 본인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래요. 또 도와주신다 그러고. 근데 운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분이. 이상하네. 이분이랑 이분이 아는 사이예요? 몰라요? 그럼 같이 일하시게 되면 조금 안 좋거든요? 그거는 염두에 두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적이라도 서로 간에 안 마주치는 선에서 일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같이 일하면 싸우게 된다 그래요. 이분도 기술 있고 본인도 기술이 좀 있으셔, 손기술 같은 게. 그래서 서로 간에 궁합은 좋아요. 자동차 일. 외국 자동차 외국 예전에 자동차 일. 외국 자동차 그 벤더라고 하죠. 부품 그 필요하다 그러면 구해주는 그런 회사. 아, 부품 네,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 통해서 돈을 좀그 회사에 넣어줬는데 그분이 결국은 그분 자식도 제가 그 영어도 못하고 해갖고 그뭐 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결국 이 사람이 저를 뒤통수를 치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 사람도 지금 그거를 조금씩은 하고 그 저는 나와버렸고 이 사람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돈이 안 된대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들어갖고 이거 다 때려치고 저는 그냥 발렛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 많이 하신다 그랬구나, 네. 동자님이. 뭔 말인가 있어. 하는 건 나쁘지 않으시대요, 지금 하시는 거. 근데 분명한 건 본인이 손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풀어먹고 사셔야 되는 팔자다. 그래야 돈 많이 버신다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봐드릴게. 그리고 차라리 발렛보다는 정비가 나은데 여기. 전기요? 정비 아, 정비. 전기. 손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거나 뭐 만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덜렁대서 그거는 좀 힘들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인테리어 간단한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집안에 보면은 부엌에 뭐 싱크대 부품 같은 거 이렇게 바꿔주고 고쳐주고 이런 거 간단한 거라도. 본인이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많이 벌어요. 또 성실하시고.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시네.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 가세가 자꾸 기울어, 금전수가. 금전수는 좋거든요. 그 투자하시는 거, 그런 거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분이랑 동업을 하시게 되면은 뭘로 동업하시려고? 이분이 네. 일본에서 아주 오래 사셨어요. 네. 근데 요즘 뭐 일본이 안 좋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으로 시집 오기를 원한대요. 본인 얘기로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자기 친구하고 식구들이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시집 오고 싶어 하는 여자들을 거기서 보내면 여기서 결혼 업체 비슷한 걸 차리자 이거죠. 일본 여성분들을 한국 남성분들이랑 이렇게 네, 결혼시켜주는. 일본 여자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어떠냐. 결혼 정보 업체를 차린다 이거죠? 네. 근데 왜 위험하단 소리가 나오나? 동업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시는 그 종목 아이템이 위험하다 소리가 나오네. 왜 그러지? 이분이 이때까지 한 사업이 네. 너무 일찍 갖고 와서 다 망했던 거예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데 항상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투자도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하면 조금 괜찮대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좀 힘드셔. 결혼을 하셔봤자 1명, 2명 할까. 조금 더 경제가 좀 좋아지고, 코로나 시기도 좀 넘어가셔야 돼. 지금은 좀 무리시다. 그래서 다른 걸 생각을 해보시던지, 제 차로 다른 걸로. 그리고 동업하는 건 나쁘지 않으시대요. 근데 그리고 실속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셔. 근데 이쪽은 또 무슨 얘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큰 자금이 있어. 그러면 자금이 있는데 그걸 한국으로 갖고 들어 안 들어와도 어디서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수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운영할 적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섞어가면서 들어갔어 여기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참 다행이다. 제일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좋아요. 인맥이 그래도 괜찮네. 좋아요. 또.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혹시 제가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재혼. 또 있어요. 이민연에 들어오는 수도 있네요. 인연수가. 그 여성분이랑 결혼까지도 가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고,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재혼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님 지금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뒤어가지고 처음에 그전 와이프분이랑 거기는 너무 탱자탱자 놀고 놀기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정신이 없지 뭐. 그래서 본인이 이제는 만날 적에는 그런 여자 이렇게 만나지도 않을 거니와. 또 그런 여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다른 여성분이에요. 그래서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이제 골라서 만나시면 되지. 서로 남자도 잘하고 여성분도 잘하고 서로 간에 잘하면 좋은데. 너무 디긴 디기셨다. 너무 디긴 디기셨어. 본인도 결혼하면 기죽죽내 또 잘할 걸로 보이네. 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나온 딸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애 엄마가 하도 자기가 키우겠다 그래서 저걸 했는데 네. 그 애는 괜찮겠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지? 안 괜찮어. 그 여기가 아파요. 그 아가야 저거 이름 좀 적어줘.
슬퍼요. 눈물도 나요. 머리도 아프고 슬퍼서 맨날 맨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요.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저씨 보고 싶다 했어요. 엄마보다 아빠가 낫다는데? 아저씨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엄마보다 아빠가 더 낫다고 했어요. 마지막 만난 게 언제예요? 이혼하기 전이요. 이혼하기 전에. 네.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 겉으로 되게 성화를 안 하는데. 아빠를 더 좋아하네, 애기가. 응? 아빠를 더 좋아해. 아빠가 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아빠가 엄마 같다, 여기는. 응. 그래서 애기야가 아빠를 엄마처럼 보고 싶어 해. 응. 아이고. 그래서 아빠 보고 싶을 적에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단다. 아이고. 아빠도 가슴이 미어지지. 아이고. 가정을 이렇게 잘 이뤄서 이렇게 가슴을 얼마나 좋을까. 정신없고 칠렐레 팔렐레. 그래서 그렇지. 오죽 속이 답답하겠어. 그래서 대주가. 궁합은 잘 맞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형국, 이혼수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셨대. 그래서 그거를 미리 진작에 좀 아셨으면 좀 잘 사는 가정으로 이룰 수 있었다 그래요. 그게 좀 아쉬우시네. 응?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좀 제쳐지거든요. 좀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새 인연을 만날 적에는 궁합을 좀 한번 보셔. 어떤지. 그래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해줘요. 그래요. 제가 저희 집안에 아버님이 그 막내신데 큰아버지 한 분, 고모 한 분 이렇게 계세요. 근데 아버님이랑 큰아버지랑 연세 차이가 20살 넘게 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어요. 아, 큰아버지한테? 네. 네. 이미 돌아가셨는데 네.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네. 전혀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제산 날이라고 하면 꼭 가긴 가요. 산소를 가는데 네. 고모가 이거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네. 거기 관리, 그러니까 산소를 하면 공원에 좀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형제분들은요, 그러면? 다른 형제라면? 지금 큰아버지, 고모, 막내만 이렇게 있는 네. 거예요? 아, 형제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 네. 한 40년이 넘으셨으니까 뭐 얼마는 할지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이렇게 안 내기는 좀 그래요. 안 내기는 그렇고 왜냐면 어쨌든 본인 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해드리면 복으로는 오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 나쁠 건 없어요. 본인한테 이득은 되지. 네. 나쁠 건 없다.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이렇게 고모랑 상의를 좀 하셔서 반반 내시든지 하시는 게 좋고 위하면 위할수록 여기 대주한테는 금전적으로나 다른 일로 잘 풀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마음으로 하셔도 좋겠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금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셔. 네. 응. 그럼 올해는 제가 어떻게 잘 될까요?
뭘 해서 관제수 좀 조심하셔야겠어. 관제수. 관제수라면 뭐 법정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고. 차 있어요? 차? 자동차? 본인 예. 차? 예. 과속 이런 거 하지 말래. 과속. 아, 예. 알겠습니다. 딱지도 법정이나 마찬가지잖아. 네네. 응. 과속하지 마라. 응. 그런 거 또 운기가 이렇게 아주 좋고 아주 나쁜 게 없어. 뜨뜨미지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중간층이라 그러면 약간 요 미층이에요. 미층인데 본인이 기운을 좀 내셔야지 이렇게 올라가지. 요거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문제될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너무 우울하게 그래서 그래. 우울하게. 멘탈적으로 지금 힘들고 우울해서. 그것만 잘 살리면 본인 운기는 올해 좋아요. 지금 이 멘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일부러 본인이 이렇게 낮춘 거라고. 저희 부모님 건강은 문제 없을까요? 부모님이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뇌졸중 조심하셔야 돼. 네. 뇌가 어째 그래요? 뇌졸중술을 조심하셔야 돼. 스트레스 이렇게 본인 혼자 이렇게 화기 많이 이렇게 네. 콕 하고 있으면 안 돼. 나중에 다 와요. 어머니? 네. 어머님은 아유 메타 아버지. 아버지도 뇌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겠어. 네. 아버지를 닮았네. 뇌를. 근데 어머니도 같이 들어온다. 내가 여기 세 분이 다 그러네. 어머니 쪽은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20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근데 조금은 달라요. 내가 있는데 내가 아픈데 그래서 어머니도 조심하셔야겠어. 그게 보여요. 저희 아버님이 돈이 안 따라오는 상인가요? 아버지요? 네. 아 지금 건강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아니, 그걸 아니, 물어보고 있어. 아버지는 치매 쪽을 좀 조심하셔야겠어. 네. 아버지 치아가 상태가 어때요 지금? 괜찮아? 네, 임플란트 하셨고요. 이빨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했잖아, 뽑았으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임플란트 했다니까 다행이네 그거. 네. 이빨이 중간 중간에 없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칫솔질은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는데 가글을 차라리 좀 하시던지 해야겠어. 네. 그리고 잇몸 건강 좀 챙기시라고 영양제 이렇게 좀 드시고. 네. 그리고 목이 좀 약하시니까 목 건강 신경 쓰시고 대추차 생강차 지금 이렇게 꿀 넣고 달여 드시라 그래. 네. 그리고 기력에 좋은 거 좀 드시라 그래요. 네, 아버지. 기력이 좀 없으시네. 근육이 이렇게 많이 없으시네, 아버지가. 예, 그런 거. 근육을 좀 길르셔야겠어.
네. 응, 뼈가 빼짝빼짝. 무릎도 안 좋으시고 정강이, 응, 종아리 쪽, 발 이쪽이 안 좋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좀 신경 쓰셔야 된다 그래. 그리고 심장 쪽, 심장 질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요. 응? 그렇게 건강 챙기시면 돼. 네. 그리고 뭐 질문이 뭐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금전? 아버지, 그러니까 금전 상태가 아버지가 뭘 주식을 하시고 뭐 하면 콕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로 손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버지 말단하셨다가. 금전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금전운이. 근데 네. 본인이 본인 손으로 말아먹는 형국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식도 안 되실 수밖에 없다 그래.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그래야지. 오히려 제 어머니 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 엄마가 금전수가 너무 좋으신데? 네. 어머니 말씀 좀, 좀 들으시라 그래. 어머니 금전수가 진짜 좋으시다. 아. 여기는 본인 척도 좋고 직관력도 좋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예견대로 다 들어맞아요. 여기는. 예. 특히 금전수는. 사람 수보다는 금전수가 잘 맞아요. 여기는. 네. 어머니가. 아버님은 사람 수가 잘 들어맞고 금전수는 네. 아니요. 네. 여기는 촉이 은가촉이에요, 은가촉. 은가촉. 잘 보셨네, 어머니, 아버지.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 그래. 네. 그리고, 제가. 애기.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지. 만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만나야지. 기회를 안 줘요, 죄송해서. 만날 수 있대요, 무조건. 동아 씨가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노력하시면 만날 수 있대.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아직은 정신이 헬레레 팔레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뺏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궁금한 거 마지막에 있으면 물어봐요. 제가 그 올해 뭐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자동차 쪽으로 더 큰 데를 가려고 그러다 못 갔는데 네. 제가 해외일 수가 있을까요? 해외 이동? 네. 이동수는 있어요.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겠다 그래. 거기서 이렇게 조금 불이익 오는 것도 있어서 나갈 적에는 그거 돈수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 네. 계약권이라든지 그 계약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오밀조밀 잘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래. 그래야 본인이 추후에 불이익 당하는 수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네. 안 나가시는 게 좋아.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백화점에서 발레 주차를 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제가 좀 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없을까요?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발렛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 맞는지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업종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차릴 기회가 오면 발렛 사업을? 네. 그거 하셔도 돼요. 발렛 사업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백화점? 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판교요. 판교?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네.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잘 하시면 그것도 괜찮으시대. 근데 좀 힘드시겠어. 하는 그 과정이. 네. 사실은 그거를 그거는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거를 이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하셔. 이분 아시는 같이. 분이 응. 그쪽 계열의 높으신 분을 아셔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전혀 안 알아보고 있다가 야 그거 안 된대 그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지금 야 그거 텄어 그냥 그 뭐 퇴직금을 준대. 근데 막 열정적으로 네. 알아보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뜨문뜨문 알아는 봐. 본인도 알아보면 귀찮아서 그랬지 뭘. 귀찮아서 그래.
그래서 도움 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부탁을 해보고 네. 그쪽으로 좀 본인이 사업 구상을 만들어갈 쪽에 좀 힘들긴 한데 네. 그쪽으로 하면 괜찮아요. 좋아요. 네. 좋으셔. 그리고 처음에 공수 드렸잖아. 지금 일하는 데는 조금은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이왕 지자 본인은 사업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손의 기술로. 그러니까 혹시 해외에서 저한테 투자를 하고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해외에서 투자요? 네, 그럴 네. 분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지금도 연락은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일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운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고. 그래서 그 해외분이랑 이렇게 연락을 할 적에도 네. 친분을 유지하되 네. 나중에 뭐 해외수로 뭐 계약 얘기를 하더라도 꼼꼼히 살피셔야 돼. 해외운이 들어오긴 해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 예. 국내운보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할 때도 어디서 해야 될지 그 동네라든지 좀 추려서 물어보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